10년 넘게 답보 상태에 놓였던 경제자유구역 동해망상 1지구 우선협상 대상자의 대명 건설이 선정됐습니다. 대명 건설이 사업 이행 협약을 맺고 회사에 역량을 쏟아 국제교육, 관광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실제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배현한 기자입니다. 지난달 강원 경제자유구역 동해망상 1지구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대명 건설이 개발 사업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강원도와 동해시, 강원경제자유구역청, 대명건설이 망상 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한 사업 이행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명건설은 이미 도내에서도 활발하게 호텔 리조트 사업을 벌이고 있는 업체입니다. 대명건설은 앞으로 1조 3천억 원을 투입해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3.43제곱킬로미터를 강원 남부권 관광 핵심 시설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망상 1지구를 글로벌 교육지구와 K컬처 선도지구, 의료복합지구 세 지구로 나누어 개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지구별 세분화되고 차별화된 계획으로 정주인구 유입을 위한 기반 시설을 만들고 병원과 학교, 주거시설과 골프장 등이 어우러진 글로벌 스마트 복합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국제학교를 중심으로 글로벌 교육지구 조성, 두 번째로 K-컨텐츠를 활용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을 이루어지는 K-컬처 선도지구 조성, 마지막 세 번째로는 웰니스 한방병원과 건강. 강원도와 동해시는 지역사회의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를 낳았던 망상 1지구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에게 안겨줬던 실망을 좀 어떻게든 보상하는 의미에서라도 이제는 더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짝 운동화끈 조여매고 속도를 내서 이 늦어졌던 사업 좀 본궤도에 올리도록.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주 내로 대명 건설을 망상 1지구 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대명 건설이 개발 계획을 변경하고 실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 절차를 거치는 데 2, 3년가량 걸릴 것으로 보여 실제 사업 착공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배은환입니다.